김장 모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발화가 돼서 지금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잘 컸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두 포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김장 무 이파리를 이렇게 숭숭숭 하고 뭔가에 지금 모은 것 같습니다. 구멍이 숭숭 났죠. 이쪽 잎도 살펴보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났습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의 구멍도 있습니다. 그쪽은 그렇고, 고기 하나만 지금 좀 심각하게 구멍이 많이 나 있고,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방아깨비, 이건 주위 여기도 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왜 이 방아깨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지. 여긴 보니까, 이놈들이 그러면 방아깨비만 먹는가요? 여기 잎을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먹어버렸어요. 잎을. 저 방아깨비가, 여기도 지금 보면 잎이 많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잎 전체가 이렇게 많이 반 정도가 없어질 정도로 누군가가 먹었네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도 여기 잎이 많이 상했습니다. 구멍도 나고 지금 잎도 없어지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이런데도 요것도 지금 보면 구멍이 잎을 많이 갉아먹어가지고 이렇게 돼있고, 여기도 지금 잎을 많이 구멍이 쑥쑥 나있는데, 저기 방아깨비고 여기 벌레 같은 게 있네. 애벌레가 있네. 애벌레. 애벌레가 있습니다. 이 배추벌레 같은데, 야, 이 배추벌레가 이 현장범을 이거 현장에서 애벌레를 지금 뒤쪽 보는데, 김장무에 이 벌레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애벌레가. 파란 애벌레가 지금 이게 김장무 이파리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파리가 지금 뭐 여기 뒤에 보면 다 잘라져 나갔네요. 여기도 구멍이 이렇게 뻥, 와우, 여기 구멍이 아주 굉장히 큽니다. 이런데도 구멍이 좀, 이건 뭐, 구멍이 작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잎을 다 갈가 먹었습니다. 야, 이놈이 그리고 현행범이 이거 딱 버티고 있네요. 볼까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낮에 이렇게 지금 김장 무에서 붙어가지고 잎을 먹고, 움직이고 있네. 어디로 가냐?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김장 무 잎에서 먹던 현행범을 여기 잡아가지고 보니까, 야, 요 애벌레가 여기 이놈이 잎을 다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참, 여기 잎이 지금 남아나는 게 없어요. 구멍이 다 뚫리고, 구멍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면적을 다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현행범을 잡았습니다. 이리에 이런 벌레가 계속 내비두면 다 이거 김장무 이파리를 다 갉아먹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자세히 보실까요? 이렇게 애벌레지만 또 솜털이 아주 쫙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잡아내 그렇습니다. 요 애벌레가 지금 김장무를 이파리를 먹는 현행범입니다. 이런 친구가 뭐 이파리를 거의 그냥
음식을 하나 더 먹고 있습니다. 자, 다른 곳을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파리가 지금 많이 없어졌고, 여기도 지금 굉장히 컸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이런 데는 아예 구멍도 크게 났을 뿐만 아니라 이만한 구멍이 지금 다 없어지고, 여기도 잎이 지금 이만큼 없어지고 구멍이 이렇게 쑥쑥 납니다. 구멍이 난 이렇게 이파리가 상해를 입은 것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는데, 여기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줄기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이파리를 애벌레가 먹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벌써 많이 먹었는데요. 아, 이거 영충의 방제 작업을 여기서 또 진행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잎이 아직 깨끗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데가 지금 잎이 이렇게 숭숭하게 돼 있고, 숭숭한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 우리를 다 갉아먹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지금 하나도 손상이 안 간 것도 있는데, 꽤 많은 양들, 여기 지금도 여기도 방아깨비가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 여기 왜 와 방아깨비가 이렇게 있는지, 여기도 방아깨비가 있고, 이 방아깨비가 여기도 보면 다 구멍이 상승 났고, 저기는 뭐 거의 다 또 이렇게 줄기까지도 다 잎과 다 잘 갉아먹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방아깨비가 갉아먹는 건지 아니면 아까 보신 애벌레가 갉아먹는지, 어쨌든 병충해 방제 작업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지금이 방아깨비 짝짓기 기간인 것 같습니다. 방아깨비 짝짓기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순놈은 굉장히 작은데 암놈은 크고, 이렇게 지금 김장무 잎에서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무 새싹에 지금 흰나비 나방 애벌레가 지금 뭐 무싹을 많이 갉아먹어서 천연 살충제를 제조해서 무 이제 싹 나오는데 잎에다 살포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이게 지금 매실액입니다. 매실액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식초, 양조식초라는 양조식초인데, 베이컨은 못 삼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인데, 제조 방법을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천연 살충제 이제 제조법 따가지고 20리터에 지금께 매실액 50ml, 식초 150ml.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게 물초로인데, 이게 20리터 분무기에 한반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근사치로 볼 때 이게 한 10리터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매실액을 25mm로, 그다음에 식초를 25mm를 넣어서 이렇게 천연 살충제를 이제 제조해옵니다. 제가 이제 가져온 게 준비한 게 이게 40mm 분유를 할 때 하는 40mm 그냥 풀인데, 그거하고 염소 준비한 게 이게 지금 40mm 요거는 지금 보면 이제 도수가 단위가 cc로 됐어요. cc인데 이게 40mm도 40mm 있거든요. 여기 40mm를 따라가지고 여기 40mm가 채워진다면 cc가 이제 미리는 동일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물을 갖다가 쓸데없는 거 딱딱하니까 이렇게 빠듯한 것입니다. 이렇게 빠듯했는데, 요거를 여기다 한번 넣어서 대량이 정확한지 보겠습니다. 오, 이게 cc하고 단위가 그러면 턱없이 됩니다. 40mm라고 하는데 여기 대량에서는 cc로 보면 10mm, 10cc 이렇게 되니까, 요거로 cc로 계량하면 너무 크고, 요거로 지금 계량을 해서 이게 이제
40mm라니까 요거를 계량을 해서 시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저렇게 이제 기준이 있지만 좀 농도를 짙게 해가지고 이렇게 천연 살충제니까 뭐 약간의 농도가 좀 이렇게 진하게 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뭐 매실 또 저희들이 먹는 거 50초는 물론 이제 뭐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용도로 쓰는데 크게 인체에 상해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물에다가 이제 물통에 무게가 없는데 여기다 이제 직접 이 매실을 25mm니까 사실은 양이 작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25mm라고 뜬다면 이렇게 봤을 때 이게 40이면 약간 좀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임대료 볼 때 이렇게 남는 구애가 이런 정도가 25mm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에다가 75mm니까 40mm면 약 2개 정도로 이제 하면 되니까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서 뿌리기는 너무 좀 이렇게 마른 향 같아서 일단은 뭐 간단한 방법으로 물 줄이기에 이제 그런데 나무 없고 그 상태 가지고 이제 뭐 낙이 나와 있는.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매실에 있는 중에서 많이 담길 수 있는 거니까 식초, 또 양, 또 물 세 가지 마시면 그래서 신나방 애벌레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나방 애벌레를 현장법을 제가 목격해서 이렇게 시청자들께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촬영했는데 지금 이제 그분들을 애벌레를 채취해서 천연 살충제를 제조해서 그거를 했습니다. 김장도 싹이 얼마나 잘하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무를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벌써 많이 자랐습니다. 이 열로 심었는데 저 끝에 한 홀만 이제 다 없어지고 다 잘 자라가지고 두 폭이 세 폭이 여기는 세 폭입니다. 세 폭에 이렇게 아주 잘 자라 있습니다. 두 폭인데 이렇게 애벌레가 구멍을 다 내고 구멍을 다 냈습니다. 또 옆에는 잎을 다 뜯어먹고 그런 상태가 있는 폭들이 많아서 요거를 천연 살충제로 이제 여기다가 살포하겠습니다. 그래서 흰나방 애벌레가 여기에 기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천연 살충제로 뭐 방제 작업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조리개 속에 이제 천연 살충제가 있으니까 분무기로 여러 가지 물을 뿌리듯이 이렇게 해서 뿌려줍니다. 물 주듯이 이렇게 뿌려주니까 충분히 이제 숨겨들어서 영양도 주고 영양도 주면서 소독도 하는 방제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뭐 물줄이 가지고 이렇게 떠서 그러니까 물 한 번 주듯이 싹 이래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 다 끝납니다. 굉장히 천연살충제로 방지작업 하는 게 간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내시력과 식초를 이용한 천연살충제 제조를 해서 김장무의 잎이 지금 한나방 애벌레로부터 보호하는 방제작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유신농부 지용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